cocktail. Thank you. 이렇게 야외 테이블이라고 해서 들어봤는데 위쪽에 지붕이 이렇게 다 이렇게 막혀 있어요. 그래서 비 와도 앉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클라다링 표시인데 그 가운데를 버거로 바꿨어요. 오, 센스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감자튀김을 시켰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제 손이 너무 더러워서 너무 개걸스럽게 먹는 것 같아. 이 아래쪽을 찍을 수가 없어요. 너무 더러워요. Don't choose hamburger as a date meal for the first date. 제가 지금 방금 먹고 나왔는데요. 감자튀김은 어쩔 수 없이 또 바삭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바삭한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뭐 어쩔 수 없지만 햄버거 진짜 맛있어요. 저희 남편은 치킨버거를 시켰고 저는 비프버거를 시켰는데 둘 다 너무너무너무 맛있었고 크기도 엄청 커가지고 배가 터질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배부르고 맛있어. 맛있지? 맛있어. 맛있어? 우리 어디 가요? 이거 블루노트란 펍인데 할로윈이라고 여기다가 블루노트라고 해놨어. 아, 귀여워. 옆에 이렇게 강가가 있고 저쪽으로 스페니시 아치라고 넓은 공원도 있고 이렇게 널찍한 풍경이 보이는 앉을 수 있는 잔디밭이 있습니다. 이쪽에 앉아서 수다도 많이 떨고 점심도 도시락 싸서 여기서 먹고 사 먹고 그랬었는데 참 그때가 좋았다. 전 지금 밥을 먹고 너무 배가 부르기 때문에 도넛을 먹으러 갑니다. 자, 이쪽엔 사람들이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길을 이렇게 해놨고 이쪽에는 지금 마트가 열리고 있어가지고 오늘은 시내에 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왁자지켜라 그 사람들이. 어! 여기 공사한다! 요 예쁜 벽돌을 쫙 아스팔트로 깔아버리려는 계략이죠.
이게 전 솔직히 걷기가 좀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뭔가 그 벽돌의 그 유럽 스타일의 그런 느낌이란 것이 있는 건데 그런 걸 다 없애버리니까 좀 아쉽거든요. 근데 계속 여기를 공사를 해서 아스팔트를 깔려고 하네. 여기 보세요. 지금 요 바닥에 길이 다 아스팔트로 쫙 깔렸죠? 원래는 여기가 다 예쁜 벽돌길이었거든요. 크리스마스라고 벌써 이렇게 이런 것도 달아놨다. Halloween is tomorrow. It means over. So we need to ready for Christmas.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조명을 켤 준비를 하고 있네요. 조명이 이미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다. 아마 12월이 켜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방금 여기 던전 도넛 가가지고 도넛을 샀거든요. 전 여기 도넛집이 있는지 몰랐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 던전 도넛에서 도넛을 먹었는데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먹어보고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아, good. Can I just get a latte to go, please? Latte to go. Thank you. Thank you. 여기는 벚꽃이 피어 있는 커피숍입니다. Little Lane. 조그만 길이라는 얘긴가? 아무튼 여기 커피 맛있어요. 이제 아시안마트로 가서 라면이랑 김치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랑 요거랑 김치. 이곳은 성당 바로 앞에 있는 공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갈매기 조심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내 빵 뺏어 먹어. 오. 히포. 가을에 공원에 앉아서 커피 마시기.